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이 컴퓨터에 SSD를 장착을 하는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N-G250이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2010년도에 생산된 모델이고, CPU 같은 경우에는 i3 코어 i3 1세대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3 2기가 플러스 1기가 해서 총 3기가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포스 GT20이 탑재되어 있고요. 하드디스크 500기가가 이렇게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SSD 추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고객분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달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 일단 오늘 SSD는 WD 그린 240기가 모델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추가를 해서 장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메모리도 지금 3기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모두 탈거를 하고, 이렇게 준비한 DDR3 4기가 두개 해서 총 8기가로 해서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빌드할 예정입니다. 우선 컴퓨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면지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분리하는데 나사 같은 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밑판을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해주시고, 옆으로 눕히시면 고리 보이시죠? 이 고리를 잡아당기시면 옆판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역시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게 LP용이죠. LP 타입이 케이스입니다. 되게 얇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입을 하셔서 가정에서 놔두고 쓰기는 편하시긴 하지만은 추후에 확장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요.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그런 타입의 데스크탑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여기 ODD가 장착이 돼 있고, 여기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CPU, GPU, 파워까지. 파워도 보면 TFX 옛날 LP 파워죠. LP 파워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도 교체를 하고 하드디스크도 다시 좀더 재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CPU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탈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 카드는 그냥 내장보다는 일단 성능이 괜찮긴 할것 같은데, 이거 그 당시에 구입하셨을 때는 꽤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ODD를 제거하고 그래픽 카드까지 제가 제거를 했어요. 하고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확인을 해보니까 ODD 연결하고 하드디스크 두개 연결하고 나면 남는 전원 케이블이 없어요. SSD를 하나 더 장착을 해야 되는데, 총 그래서 드라이버를 세 개를 해서 구성을 했을 건데, 아무래도 여기서 하나 브라치를 시켜서 케이블 커넥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케이블 커넥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게 볼트가 하나 있어요. 요게 볼트 하나 있고, 요 안쪽에 보면 볼트 하나 있고,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볼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요 판을 분리하게 되면 볼트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안에 걸 제거를 하면 요쪽으로 덜어내지는 형식입니다. 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내시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죠. 자, 여기에다가 마저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하드디스크 베이는 다시 장착이 완료됐고, 이제 SSD를 이렇게 장착을 좀 해야 되는데, SSD를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요렇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볼트로 결착할 방법도 없고, 요렇게 해준 후에 지금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요쪽 위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형식으로. 자,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차량용 양면 테이프라서 아마 결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또 요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를 한번 더 묶어 줄 거기 때문에 탈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고정해 주시면, 요 케이블 지금 보이죠? 케이블이 혹시나 탈거 되더라도 케이블이 잡아줄 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 건데, 뭐 한 개 정도 더 연결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전원 파워를 교체를 하고 이렇게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이렇게 여분으로 끊어 놓은 거예요. 가끔가다 가끔씩 필요하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더 연장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였던 케이블을 이렇게 커넥터를 세 개로 이렇게 하나 더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 수축 튜브가 있어서 하면 깔끔하게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고객분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 혹시나 Y 케이블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케이블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일단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이제 SATA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SATA 케이블을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는 2기가 1기가 구성인데 8500이네요. 8500 DDR3 850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할 거는 1600 H55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가 일단은 제현상으로는 최고 1600까지 지원한다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장착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메모리 용량이 증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속도는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속도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일단 장착을 해보는데 보드가 8기가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8기가로 장착을 할 거고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윈도우 설치 다 되고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이렇게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메모리를 그대로 다시 장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선이 다 정리가 끝났죠. 물론 굳이 선 정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할 때 선 정리를 조금 해 놓으시면 아주 좋죠. 선 정리를 해도 너무 타이트하게는 선 정리를 안 할 겁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어느 정도 요 정도만 하고 선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좀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거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이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케이블이 다른 데 이렇게 그래픽카드나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씹히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 정리가 다 끝났어요. 일단 ODD 먼저 올리고, 자, 일단 대충 먼지를 좀 틀고 왔어요. 아까 틀어줄랬는데 물건 안 틀어서 일단 면지는 다 틀었고, 그리고 지웠습니다. SSD
여기 ODD를 장착을 할 때 SS 케이블하고 이렇게 간섭이 있어서 약간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을 해줬고 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다시 케이블 타이로 여기를 한번 다시 묶어주고 ODD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거 그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 PC를 한번씩 이렇게 제가 접할 기회가 생기면 아 진짜 이 케이스는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요. 철판도 두껍고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자, ODD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ODD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케이블도 그렇게 간섭이 없고 이렇게 어디에 걸려서 당겨지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 볼트까지 잡아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CPU 고정했고 그리고 ODD 케이블 연결해주고 저는 케이블 연결해주고 이제 모든 케이블 다 연결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로 분리했던 밑에 판 있죠? 자 이걸 조립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추가 작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쪽에 안쪽에 하드디스크 기존에 하나 500기가짜리가 있었고 64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그 밑에 한 칸이 남는 곳에 추가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SSD 200WD 그린 240기가 추가를 해줬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메모리 DDR3 4기가 두 개 구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모든 교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뭐 컴퓨터가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SSD 단순 교체 작업으로 오셔서 하드디스크 하나 더 추가하시고 SSD 하드디스크 이렇게 더 추가하시고 메모리도 기존에 2기가 플러스 1기가 총 3기가로 쓰고 있던 걸 4기가 플러스 4기가로 총 8기가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모든 변경 작업이 다 끝났고 조립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장치들이 다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윈도우 설치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 한번 부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선 바이오스 버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i3 540 3GHz로 작동하는 듀얼코어 CPU고요. 코어 1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메모리 4GB를 두 개를 해가 총 8GB로 해놨는데 정상적으로 총 8GB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네요.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삼성 640기가 그리고 500기가 그리고 SSD 240기가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두 인식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다시 이렇게 메모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그냥 테스트를 좀 더 거치기는 해야 되겠지만 뭐 무리 없이 사용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SD 추가 장착 및 하드디스크 추가 장착 그리고 메모리 교체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어. 이런 LP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되게 협소를 해서 이렇게 굳이 SSD를 이런 식으로 달 수밖에 없었고요.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는 시스템 폼팩터이기 때문에 혹시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메모리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SSD 추가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하드디스크 베이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 참고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